저희 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슈퍼주입니다. 우리 슈퍼주니 어여. 안녕하세요, 올레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그 드라마 OST면은 더 신경도 많이 쓰이고 또 드라마의 시청률도 많이 또 이제 예민해지고 그렇던데 어때요? 드라마 OST 부르면서 많은 걸 좀 느꼈을 것 같은데 우리 예성군은 어떤 느낌 들었어요? 아 예, 사실은 이번에 너무나 많은 사랑 받아서 예. 아, 그리고 이번에 11라 있는 드라마 어워즈에서도 예, 투표가 1위를 했더라고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너무 아쉬웠었는데 오늘 네. 이 자리로 이제 여러분과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네. 알려주는 그런 게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세요. 사실은 되게 기분이 좋아요. 네. 여혁 씨가 사실은 뭐 저희 멤버들 뭐 드라마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지만 여혁 씨 같은 경우는 평상시 항상 드라마를 궁금해요. 너무나 드라마를 좋아하는 친구라서 특히 더 OST에 좀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관심이 많아서 아니 그럼 원래 관심이 있다 봐도 본인들이 이제 OST 부르면 더 드라마에 관심을 갖고 드라마를 보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우리 세 분은 과연 어떤 드라마를 즐겨보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예성군은 뭐 신데렐라 언니 끝났겠다. 요즘에 그러면 드라마 안 보고 삽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신데렐라 언니도 잘 보지 못했었는데 예, 저는 모래시계 여명의 눈동자 그때 드라마가 있었던 뭐 겨울연가 모래시계 모래시계 할 때가 나이가 어떻게 됐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들이 다 기억에 남습니까? 저 지금 떨고 있지 않죠. 대단하다. 작년에 대한민국에서 드라마에 삽입돼서 OST를 전부 CD에 모아놨거든요. 한 장씩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본인이 가져가시든 아니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드리든. 아니 혹시 어떻게 할까요? 저희는 돈 주고 사겠습니다. 네, 그럼 그거는요? 그 CD는? 드리고 싶어요. 드려드릴까요? 자, 이렇게 합시다. 잠깐만요. 늘 무대에 서시고 여러분들은 객석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까이 갈 수 없었는데 여러분 질서만 지켜주신다면 그냥 내려가서 한번 주고 오세요. 질서 지켜주시면 좋고. 네. 여러분 갑니다. 아, 네. 아니 미리 그분에게 주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려가다가 생각한 거예요? 이상형인가요? 맞습니다. 얼마나 떨릴까. 네, 시간 관계상 예성군은 그냥 가져가는 걸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성군 어떻게 할까요? 네. 제가 이번에 너 아니면 안 돼를 불렀잖아요. 네. 너 아니면 안 돼 예성군. 나오라고요 거기. 슈퍼주니어로 활동할 때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KRY로 활동을 할 때 지금 뭐 또 아마 OST에 너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서 앞으로도 OST 부를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뭐 시간만 내주시면 누구든지 원할 것 같은데. 자, 네, 저 예상이 같은 경우는 조만간 좋은 OST 또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대박 OST를 주시는군요. 멋있습니다. 이 멋진 자신감. 자, 오늘 세 분 만나서 너무 좋았죠 여러분. 앞으로 많은 사랑해 주시고요. 자, 오늘 이 3일간 계속됩니다. 3일간의 축제 아이러브 드라마는 오늘 내일 모레 3일간 이 무대에서 똑같이 6시 30분에 계속되니까 함께해 주시고요. 끝으로 우리 함께해 주신 세 분의 OST 파트너의 주제곡이죠. 꿈꾸는 히어로 들으면서 오늘 첫날 순서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레 뵙겠습니다. 김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